여기 진짜 트러블의 진심인 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브랜드예요. 제가 그 성분 뜯어보자마자 와 진짜 이마를 몇 번 쳤는지 이마 치다가 여기 진짜 푹 들어갈 뻔했거든요. 이렇게 잘하는 브랜드 보면 진짜 짜증나. 너네 뭔데 왜 이렇게 잘해? 진정 맛집, 트러블 케어 맛집, 약간 습한 맛집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정말 추워졌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전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을 때 또 스킨케어 얘기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저는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민감한 피부, 예민한 피부들은 아무래도 제품 선택부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런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일수록 제품 선택이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노하우를 털어서, 그리고 나의 안목을 털어서 제가 정말 괜찮은 제품들을 몇 개 가지고 왔거든요. 저 올해 3월부터 꾸준히 쓰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도 제 화장대를 아주 알차게 자리를 잡고 있는 친구니까요. 여러분 이번 영상 진짜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브랜드는 LG생활건강의 바이오디티디라는 트러블케어 전문 브랜드입니다. 저는 민감성 예민한 분들을 위해서 뭐 진정 브랜드다, 저자극 브랜드다, 뭐 비건 브랜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트러블성 전문, 여드름 전문 케어 브랜드는 처음 들어봤단 말이에요. 제가 3월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뭐야 너네가 뭔데 트러블 전문이라는 단어를 써?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브랜드를 하나하나씩 뜯어봤는데 여기 진짜 트러블의 진심인 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브랜드예요. 이번 영상에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트러블, 민감성, 여드름 케어가 고민이신 분들은 이 브랜드 찾아서 오시면 정말 알차게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트러블 케어, 여드름 케어 전문 맛집 인정입니다. 약간 아랑슐랭에 제가 땅땅땅 인정해준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 브랜드를 오늘 처음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3월 달에는 제가 라이브 단순 출연으로 통해서 이 제품을 먼저 사전에 접해보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제가 꾸준히 인스타그램으로도 소개했었고 영상으로도 몇 번 보여드렸던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여드름성 피부를 위한 전문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드름 피부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 MZ세대를 대상으로 여드름 피부 적합 테스트도 완료를 했고요.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으니까 정말 민감, 예민, 트러블 정말 끝판왕이신 분들은 이 브랜드 먼저 선택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또 제조를 하다 보니까 재미난 TMI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보통 화장품 브랜드에서 여드름, 트러블 이런 단어 함부로 못 써요. 왜냐면 광고 심의도 정말 까탈스러워졌고 화장품을 만드는데 규제가 진짜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여드름이 쓸 수 있어요? 트러블 피부가 쓸 수 있어요? 이거 뭐 피부 적합 테스트 완료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임상 실험을 통과했고 때문에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런 과정이 얼마나 까탈스럽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알다 보니까 저 진짜 너무 지금 행복해요. 여드름 이란 단어로 막 얘기할 수 있어서, 트러블 단어를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바이오디티드를 지금부터 하나씩 맛보고 뜯어보고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상태랑 트러블이 지나가고 난 상태는 조금 달라요. 트러블이 올라올 때는 안에서 이제 화농성 여드름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를 진정시켜주는 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으로는 분명히 색소침착이나 흔적이 남을 거란 말이죠. 이 색소침착과 흔적을 케어해줄 수 있는 투스텝 단계, 이 두 단계가 정말 여러분들의 고민이고 저도 고민이고 항상 고민인데, 대부분의 브랜드는 그냥 뭐 진정 스팟 아니면 그냥 뭐 트러블 케어 스팟 이렇게 막 하나씩 제품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고민이에요. 이걸 언제 써야 되지? 이게 이 제품이랑 잘 맞을까? 그 이런 고민을 바이오디티드에서 정말 열심히 연구한 끝에 트러블 상태에 따라서 진행이 됐을 때 스팟 제품 하나, 그리고 지나간 뒤에 흔적 케어를 해주는 제품 하나, 총 두 가지로 구성이 됐다라고 제가 소개를 할 수가 있고, 제가 공병까지 이렇게 지금 알차게 가지고 왔습니다. 짜자잔. 가장 처음으로는 바이오디티디의 스팟 카밍 젤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스팟 카밍 젤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ING라고 써 있어요. 이미 트러블이 올라와서 고민이다, 나는 트러블 위에 아무거나 못 바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진행 중인 스팟 위에다가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제품이고요.
제가 트러블로 워낙 고생도 많이 했고 트러블 제품도 이것저것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안에 전성분이랑 배합을 뜯어봤어요. 메인 정성분이 레티날 그리고 라하가 함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자마자 담당자님한테 그랬거든요. 야, 여기 좀 할 줄 아는 브랜드네요 라고 제가 주접을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 각질이 순환되게 할 수 있는 메인 성분, 핵심 성분은 레티놀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레티놀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요즘의 핫한 신상 성분이 레티날이라는 성분이에요.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레티놀 성분보다 레티날 성분이 무려 약 한 70배 정도 더 비싸요. 그리고 훨씬 더 자극이 적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 있었는데요. 이 레티날 성분과 진정이 같이 만나면 진짜 찰떡궁합이라고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진짜 센스 미쳐버리는 게 레티날 성분이랑 판테놀 2만 ppm을 합쳐버렸어요. 진짜 잘한 거거든요, 이거? 이 레티나 성분 자체가 진정이 조금 있으면 더 좋은데, 하, 이걸 합쳐버리다 여기 진짜 잘해요. 제가 그 성분 뜯어보자마자 와, 진짜 이마를 몇 번 터는지 이마 치다가 여기 진짜 푹 들어갈 뻔했거든요. 그 정도로 여기 약간 성분 배합에 진심인데요. 뿐만 아니라 제가 라하까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아하, 바하, 파하, 그 다음에 정말 신세대 성분인 라하인데요. 라하는 입자가 조금 더 굵기 때문에 피부 속에 조금 더 천천히 흡수가 돼요. 그래서 자극이 정말 적다라는 점, 피부 각질까지도 유연하게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아하바하가 조금이라도 자극적이었다라고 한다면 파하 또는 라하를 선택해달라고 하는데, 라하랑 레티놀이 또 조합이 잘 맞거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펜테놀까지 넣었다니까 정말 내가 트러블이 진행 중일 때는 이 제품 먼저 써보시면 진짜 기똥차다라는 점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잘하는 브랜드 보면 진짜 짜증나. 너네 뭔데 왜 이렇게 잘해? 약간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짜증나는 것처럼 전 이렇게 잘하는 브랜드 보면 짜증나고 너무 칭찬해주고 기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진짜 잘해요. 진정 맛집, 트러블 케어 맛집, 약간 습한 맛집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직 피부 속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스팟들 있잖아요. 그런 스팟도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고민 부위 위에다가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안에 레티날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레티날 성분 자체는 열과 빛에 약해요.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소량씩 써주세요. 한 3ml 정도부터. 소량만 써도 정말 충분히 효과가 나니까 그냥 문질문질해서 그냥 흡수만 시켜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몰랑이 분은 언니는 피부가 이미 좋기 때문에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언니 이거 영상에서만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잖아요. 제가 사실 결혼이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결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보니까 피부에 막 고영양을 많이 넣기엔 조금 부담스럽고 블랙헤드나 각질만 유연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 또는 볼 위쪽, 그리고 턱 쪽, 블랙헤드나 뭔가 각질이 많은 쪽 이런 데 위에다가 살살살살 올려가지고 케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트러블이 올라올 일은 없고 각질은 유연하게 제거가 되니까 피부가 조금 맑아지는 느낌? 저처럼 좀 미리미리 예방처럼 케어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바이 오디티디 블레미쉬 트리트먼트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써보고 인정을 한 제품인데요. 4월 라이브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꾸준히 썼어요. 이거는 공병이 나온 상태라서 거의 안 나오고요. 이거 하나는 지금 새로 뜯은 제품이고, 제가 트러블로 정말 고생하고 난 뒤에 사실 더 오랫동안 고생을 한 거는 이제 트러블 색소침착. 이게 진짜 안 지워지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오랫동안 관리를 했었고 고민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품 보는 눈이 진짜 까탈스러워졌거든요. 제 시중에서 그닥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이 약 몇 개 없는 거 아시죠? 제가 정말 꾸준히 소개하는 제품만 소개하는 거 아시죠? 그 정도로 저 색소침착에 진심이고, 아무거나 배합해서 넣은 제품들 영상에서 절대 소개 안 하거든요. 막 연락이 와도 제가 그냥 거절해요. 아, 이거는 굳이? 이거 성분이? 너네들 뭔데? 이러는데 제가 인정하고 탈탈 비운 제품은 요거 바이 오디티디. 자, 그래서 이 제품은 색소침착이 남거나 색소침착 때문에 피부가 얼룩덜룩 보이시는 분들은 트러블 케어가 지나간 뒤에 고민 부위 위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요거 제가 전성분도 안에 뜯어봤거든요. 자, 이 안에는 마데카땡이라고 하는 테카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진정에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색소침착 고민 부위에 사용을 해주면 4주 만에 무려 34%의 개선 효과를 보인다고 하니까요. 고민인 부위에 그냥 듬뿍듬뿍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고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 완료, 그리고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도 완료했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몰랑이 분들이 언니가 정말 몇 년째 꾸준히 영업했던 나츠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소개를 해보자면요.
나츠는 의학 외품 쪽에 속해서 보조적 상처 치료 연고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바이오디티디는 스팟 제품으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는 의학 외품이고 하나는 화장품 영역이라서 약간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리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디티디는 미백 보습 트러블을 약간 복합적으로 케어해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디티디 비타카밍 세럼입니다. 이 세럼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어가지고 같이 놓칠 수 없어가지고 빠르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은 스팟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했잖아요. 그거랑 같이 쓰기 좋은 꿀조합이에요. 세럼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수분크림 써주고 그 다음에 스팟 제품 써주면 하나의 라인이 완성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얘는 뜯어보니까 각질, 유분, 건조, 색소 침착, 피지, 외부 자극같이 약간 민감하신 분들이 두루두루 쓰기 괜찮은 세럼이다. 그러니까 앰플 대신 쓰기에도 괜찮고 세럼으로 좀 수분감을 같이 채워주기도 괜찮아가지고 요즘같이 가을 겨울철 진짜 춥고 약간 칼바람 불잖아요. 그럴 때 약간 속부터 채워주는 제품으로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진짜 추천하는 피부는 어떤 피부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약간 열받고 자극받은 피부가 이거 쓰시면 진짜 효과를 찐으로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림 전 단계에 가볍게 발라서 흡수시켜주면 되고 사용을 해보면 진짜 끈적임도 전혀 없고요. 마무리감도 산뜻해가지고 약간 수부지, 지성 피부가 선택을 해줘도 괜찮아요. 액상에서도 눈치챌 수 있지만 비타민이 전체적으로 함유가 많이 되어 있어요. 비타민 P, 프로레티놀, 비타민 B3, 비타민 B5 등 복합체 구조로 만들어진 세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여드름성 피부는 이거 비타민이면 조금 따갑거나 예민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역시나 또 뒤에를 보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 완료,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또는 패치 테스트까지도 완료를 했으니까 비타민인데 전혀 뭔가 예민하지 않은 비타민 제품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따로 써보다가 좋아가지고 같이 소개를 한 제품도 있는데요. 이거 수분크림은 제가 3월에 라이브 하면서도 너무 괜찮아서 약간 의외 제품이어가지고 라이브에서도 진짜 약간 극찬했었던 제품이었고 그 뒤로 제가 정말 꾸준히 잘 써가지고 공병 하나를 그 호텔에다가 버리고 오고 지금은 또 하나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유난히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끈적이지 않고 되게 산뜻한 제품이라고. 안에 판테놀이랑 병풀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분, 진정을 꽉 채워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일리 수분크림으로도 추천을 하고 싶고 아니면 이제 남자분들이나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도 괜찮아서 수분크림도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오늘 소개를 한 바이오디티디는 오직 우리 몰랑이들을 위해서 이벤트랑 프로모션으로 가지고 왔다고 해요.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일단은 제가 1차 샘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진짜 이게 맞는데 너무 귀여워. 미쳐버려. 아 나 진짜 이런 거 약간 진심이거든요. 패키지를 구매하면 이렇게 패딩백이 증정이 돼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거를 받아보고 나서는 아 크기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 패딩백 너무 좋은데 약간 나 같은 보부상에게는 조금 작다. 그래서 가로랑 세로를 한 10cm씩 조금씩 더 늘려가지고 최종 샘플이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앙코만 패딩백까지도 구매하시면 받아볼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진짜 빵빵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혹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여러분 트러블 고민 없는 바이 오디티디 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